여러분은 얼굴 인식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페이스 아이디? 땡! 필터 효과? 땡!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얼굴 인식하면 코알라를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시간을 거슬러 2019년으로 올라가 봅시다. 지난 2019년에 발생했던 호주 산불을 기억하시나요? 이 산불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만 약 8,000마리의 코알라가 죽고 서식지의 80% 가까이가 파괴되며 기능적 멸종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코알라는 느리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습성 때문에 다른 종들보다도 유독 화재에 취약했다고 합니다. 산불 이후에는 로드킬이 개체수 감소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식지를 잃고 배회하는 코알라가 많아지면서 도로 곳곳에서 코알라의 사체가 발견됐다고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코알라가 멸종하고 말 거라는 의견도 있었죠. 산불로 위기에 처한 코알라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우스 이스트 퀸슬랜드에서 그리피스 대학 주도로 이루어진 캠페인이 눈에 띕니다. 에? 평범해 보인다고요? 이걸 보고도 그러실까요? A team of Griffith University AI researchers will train cameras to use facial recognition. 아니 잠깐, 얼굴 인식? 코알라한테? 당최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요.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피스 대학의 연구팀에서는 코알라 얼굴 인식 AI를 연구해 코알라의 이동 행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코알라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코알라 얼굴 인식 AI는 코알라와 다양한 생물종의 시각 데이터를 학습해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과 사진에서 개별 코알라를 구별해내는 기술입니다. 무인 카메라를 통해 포착한 움직임이 데이터로 전송되면 해당 움직임이 동물의 움직임인지 구별하고 동물이라면 코알라가 맞는지를 판단한 뒤 마지막으로 코알라 중에서도 어떤 코알라인지까지 구별해내는 거죠. AI는 여러 시각 정보를 학습하고 오차를 고쳐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정확도가 높아지는데요. 가령 캥거루의 움직임을 포착했을 때 프로그램이 만약 코알라로 판단한다면 인간이 개입해 이러한 움직임은 캥거루로 인식하도록 수정해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알라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AI의 정확도가 높아지는데요. AI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피스 대학의 연구팀에서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할 때 연구 중임을 알리는 문구와 QR코드를 부착하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서 코알라 사진을 제공받았습니다. 학습할 데이터량을 늘려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죠. 아니 코알라 얼굴 인식 AI가 어떤 건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왜 좋은 거냐고요? 그것은 바로 코알라 보호 과정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코알라를 로드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코알라의 행동 패턴 데이터를 수집하고 두 번째,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알라가 자주 등장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세 번째, 해당 위치에 생태 통로를 설치하거나 주의 표지판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생각대로만 진행되면 순조로울 것 같은데 문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첫 번째 절차부터 물리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카메라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코알라가 출몰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하자니 너무 많은 카메라가 필요하고 좋은 위치를 찾아내려면 많은 생태 전문가들이 발로 뛰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차저차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더욱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사진과 영상을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하는 건데요. 낮에도 힘든 일이지만 밤에 찍힌 영상을 보고 코알라를 구분하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이제 왜 코알라 얼굴 인식 AI가 필요한지 감이 오실 텐데요. 얼굴 인식 AI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미리 코알라의 생김새를 학습한 프로그램이 알아서 모든 식별 작업을 해주기 때문이죠. 실시간으로 검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알라의 서식지를 파악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기 최적인 핫스팟까지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피스 대학에서는 약 1년간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자동차 충돌로 인한 코알라 사망률을 83% 줄이고 코알라 목격 건수를 2배나 늘렸다고 합니다. 기술의 힘이 새삼 실감가네요. 사실 산불, 로드킬,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만 하루가 다 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진 산불이 발생했을 때 며칠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많은 가축이 죽고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녀석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이제 촬영된 게 도로 바로 앞까지 이제 사냥들이 와서 먹이 활동도 하고 서식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된 거고요. 펜스 넘어서 도로까지 가까이 접근하는 사냥들도 촬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아 이렇게 이동이 잦아졌고 경로에 도로 단절이 있어서 로드킬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며 로드킬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리의 사냥이들. 이 녀석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도 국립생태원에서도 사냥 서식지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냥 서식지 내 산불 피해 지역하고 주변 서식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산불 전후로 이제 사냥 서식 밀도 변화를 분석해서 이에 따라서 서식지 보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산불로 위험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단체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코알라 얼굴 인식 AI 같은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작년부터 일단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이게 어떤 종인지 자동으로 좀 분류를 하고 신속하게 분석을 진행하는 보고를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종마다 AI의 정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AI가 학습한 데이터량이 종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고란이나 노루같이 사람이 봐도 구분하기 힘든 종을 프로그램이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사냥처럼 특징이 분명한 종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88%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멧돼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멧돼지의 정확도가 좀 높고 나머지 소형종들은 지금 계속 재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아직은 연구가 진행 단계여서 관련 단체에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연구가 잘 마무리되고 로드킬과 같은 위협에서 야생동물을 지켜내는 데에 활용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